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산 조용기 목사님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산 조용기 목사님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평생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평생을 지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의 핵심 목회 사상 중 하나인 삼중 축복의 근간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어 영혼이 잘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고 범사가 잘되는 삶을 살며 구원받은 성도가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강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중 축복의 유체임을 설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용기 목사님의 삶과 목회 사역에 중심되는 언어가 곧 희망과 절대 긍정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절대 긍정한다면 무엇이든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1936년 2월 14일 경남 물주군에서 조두천 씨의 5남4녀 중 둘째이며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산 동네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조용기 학생은 부친이 민의원 선거에 나섰다 낙선하면서 가세가 기울자 기술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산 공고에 진학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 3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뒤 17세 때 폐병에 걸렸을 때 살만한 운명이 있으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그에게 누나의 친구가 전해준 성경책은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폐결핵 투병 중 조용기 학생은 우연히 부산역 천막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켄 타이스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후 타이스 선교사의 통역을 도우면서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그에게 어느 날 밤 금식기도 중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학생은 폐병을 고쳐줄 테니 평생 내 종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다리를 힘껏 붙잡았습니다. 이후 폐결핵은 완치됐고 조용기 학생은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학생은 1956년 9월 서울로 올라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 순복음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목회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어머니이신 최자실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조용기 전도사는 학생회장으로, 최자실 전도사는 전도부장으로 노방전도에 나서며 신학교 생활에 전념하였습니다. 1958년 3월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한 조용기 전도사는 최자실 전도사의 요청으로 그해 5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최자실 전도사의 집에서 개척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5명이 오기로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고 당시 최자실 전도사와 그의 세 자녀만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5명의 성도로 순복음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30명만 만들어 달라는 최자실 전도사의 요청에 조용기 전도사는 원래 계획했던 미국 유학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교회는 점점 부흥하여 성도가 50여 명에 이르자 마당에 천막을 치고 가만히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교 때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여인이 낫고 걷지 못하던 소년이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천막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5명으로 시작된 천막교회는 3년도 안 돼 3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폭발적이었으나 아쉽게도 조용기 전도사는 갑자기 입영 영장을 받고 1961년 1월 입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질환으로 대수술을 받고 8개월 만에 의가사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시련을 딛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조용기 전도사에게 미국 하나님의 성의 동양 선교부 선교사 존 허스턴 목사는 자신과 함께 사역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고민하던 무렵 조용기 전도사는 너는 곧 한국 최대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최대의 교회는 한경진 목사가 심무하던 영락교회로 교인이 약 6천여 명이었습니다. 이후 1961년 11월 서대문구 충정로 일가에 1500석 규모의 새 교회당이 완공되었고 이듬해 1962년 2월 18일 헌당 예배를 드리고 순복음 중앙부흥회관으로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그해 4월 조용기 전도사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달엔 순복음 중앙교회로 교회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매주 2, 30명씩 증가했으며 서대문으로 이전 3년 만인 1964년 성도 수 3,00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성도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1964년 5월 17일 주일부터 대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눠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예배 중 쓰러지길 반복하였습니다. 당시 조용기 목사님은 목회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묵상하며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등을 세워 자신의 업무를 분담시킨 것과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서 소그룹 예배를 통한 부흥 비결을 발견하고 목회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성 집사님을 중심으로 서울을 20개 교구로 나누는 구역 조직을 탄생시켰고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의 핵심인 구역 조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각 구역장에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가르쳤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역원이 15명 정도가 되면 새로운 구역으로 분리시켰고 구역 조직에 힘입어 성도 수가 1968년 8,000명에 이르자 주일 예배를 3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성장하는 성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여의도 이전을 계획하고 성도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여의도는 모래벌판이었고 교통편도 없었던 미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비난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건축비 8억 원이 필요한 공사였지만 교회에 있는 자금은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건축 헌금 작정에 들어갔고 1969년 4월 기공식을 갖고 성전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제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해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용기 목사님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저는 실패자라며 마지막 기도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견디어라. 내가 어떻게 일을 마무리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공사가 중단된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 통곡하며 울며 자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 살리기 운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선에서 그렇게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9월 23일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이전 후 교회는 엄청난 수직 성장을 하였습니다. 1979년 10만, 1981년 2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1984년 교회명을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바꾸면서 40만 명의 성도 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50만, 1992년에는 7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기네스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등재하게 되었고 조용기 목사님은 80년대 이후
해외 선교의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2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일간 열린 모스크바 대성회에는 4만여 명이 참석해 1만 5천여 명이 결신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회구제 사업에도 적극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도 청소년과 무위탁요인을 위한 엘림복지타운을 건립하고 구피풀을 통해 소외지역 개발과 빈곤퇴치, 아동보호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2007년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평양 조영기 심장전문병원을 착공하였고 2008년 사랑과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세습으로 비난받던 상황에서 당시 조영기 목사님의 결단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만 70세이던 2006년 당회의 투표를 거쳐 이영훈 목사님을 후임자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3년간 담임 목사 서리 기간을 거쳐 2009년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은 후에도 조영기 목사님은 매일 새벽 2-3시면 일어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4부 예배 설교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2021년 9월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2021년 9월 14일 천국 가신 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추모하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힘으로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제게는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이셨다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목사님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이영훈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빗발치는 외압에도 이영훈 목사님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 역시 스승이신 조영기 목사님을 지켜드리고자 무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두 분의 아픔과 희생과 의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회자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목회자 조영기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영훈 목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어온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대한민국과 세계 교회 사이에 주님의 영광으로만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